조명천환. 아무것도 아~ 연극 동문회. 난 너무 춥고 외롭고 지쳤어요. 머물러 쉴 곳이 필요하다고요. 우리 이 차가운 듯이 얼어붙은 극장 안에서 이 목소리는 이순재 선생님 와! 네, 형편이요. 자, 기차! 기차 출발! 야, 너 집을 가봐. 나 너무 무서워하실 모양이죠. 아, 이분들이 다 S대 서울대 출신이시래요. 아~ 서울대 동문. 이분은 남자예요. 아주 친절한 남자. 전 이분이 두려워하시는 걸 보고 전보다 더 이분을 사랑하게 됐어요. 오케이. 훌륭하구만. 아, 저런 거 좀 좋아요. 예. 자, 잠깐 쉬겠습니다. 네, 네, 갈게요. 뭐 소개받는 거라 아닐까? 근데 되게 긴장되실 것 같아요. 또 이순재 선생님이랑 또 재민 씨도 계시고. 일로 간 게 아니고. 그렇죠. 내 여자의 남자로 간 거니까.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자 할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고. 이순재 선생님 같이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. 부럽다. 옆에는 내 베풀어 갈까? 남사친 너무 싫어. 야, 근데 남사친.